또까 보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할 것은 방울 양배추 영상에 이제 방울 양배추, 이거 양배추 조리법에 양배추, 방울 양배추가 어딨나요? 해서 그거 내가 산장은 바로 여기거든요. 저번에 제가 방갈로도 했었는데 이제 방갈로 같은 느낌의 여름에는 약간 그런 집에서 살고 겨울에는 이런 산장 느낌의 집에서 살아보는 거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은? 저만 그런 거 좋아하는 건가? 여기에 보시면은 아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방울토마토 있습니다. 아니 방울토마토? 방울 양배추 있습니다. 우와 예쁘다 이거. 그거야 일로 와봐. 약간 겨울왕국 엘사에 나올 법한 그런 느낌 있네. 진짜 크리스마스 하면은 포카포카의 크리스마스 하면은 이런 집이 제일 먼저 떠오른달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거 너무 귀엽다. 저는 이런 아기자기한 친구들이 눈에 멀어서 도카보카를 시작하게 됐다죠. 나 한때 한 우쿨렐라 했는데 지금 못 칩니다. 이것도 예쁘. 잠시만. 이것도 예쁘다. 되게 작은 수납장 느낌 나고 이런 집은 진짜 겁나 똥손, 저 같은 똥손들은 만들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런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도 베이킹 좋아하는데 맨날 태워먹기만 하지. 아저씨는 베이킹 잘하나봐. 나도 잘하고 싶어. 쿠키. 내가 만든 쿠키. 여러분을 위해 구웠지. 여러분들 선물이에요. 해피 뉴 이어. 냠냠 맛있군. 이게 뭘까? 가습기인가? 물통? 물통? 패럿 키우고 싶다. 패럿 되게 귀여울 것 같아.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